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여기 지금 전남 화순 지역인가요? 예. 예. 지금 이 터는 지금 크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신엽이 나오면서 지금 까베게 됐죠. 예, 신엽 까베게 됐는데 이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잎이 노화가 급격히 일어났죠.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과일 달리고 나서 연매십이 했더니 맹물십이 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가버리네. 맹물 시비를 하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이동량이 많아서 이동량이 많으면 뿌리가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배지 이시가 떨어져 있어요. 공급원 이시가 문제가 아니고 잔량 이시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제 이해됩니까? 알기가 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서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 하엽이 모양을 보면 약간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상부로서 그 행동을 바꿔버리니까 쉐입이 신엽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은 또 나빠졌어요. 이제 보이죠? 까베게 되죠. 이렇게 까베게가 되면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완전히 까베게 됐죠. 까베게 되면 완전 뭐 지베리안 맞은 것처럼 까베게 되어버렸죠. 그럼 이 까베게 된 잎을 다시 이제 복구시켜야 되거든요. 최고 까베게 된거 이거는 그한 잎을 떼어서 우리 보여준다면 일반 우리 그 농가들 최고 많이 까베게 되면 이렇게 까베게 되면 돌돌 말렸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성장분보다 그 비분이 많이 온 거예요. 비분이.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풀어보자고요. 현재 잔량 이시가 수분 31.8%에 이시가 1.12 나오거든요. 온도 21도. 그러면 이 잔량 이시라면 지금 이 잔량 이시를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있겠네, 제대로. 1.2 수분 44%. 아래쪽에 내려가면 수분 35%에 이시가 0.98도 나오고 상부 쪽에 지금 이시가 높거든요. 상부 쪽에 이시가 높다 소리는 그럼 지금 배지에 우리 그 양의 공급원이 함수량이 41%인데 수분이 조금 부족하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함수량이. 왜 그러냐면 그 쉐이피 함수량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까베기가 되면 진하잖아요. 그러면 비분이 올라왔는데 성장의 폭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잔량 이시는 0.95에서 1. 약 2까지 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알기는 당도가 안 떨어졌다면 지금 잎이 죽다가 멈췄죠. 그럼 이 공급원 이시를 올린 거예요. 올렸죠. 지금 공급원 이시가 최하 1.5 정도 가야만이 잔량 이시가 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원 이시가 1.8 정도 올리면 잔량 이시가 1.0에서 1.3 정도.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발생한 거예요. 왜 불생하냐면 함수량 부족으로 잎이 까베게 되고 있어요. 까베게 되고 이제 노화는 멈췄다는 거죠. 그럼 알기 당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당도는 어떻습니까? 괜찮게 나오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시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잎이 두꺼워 있다. 잎 두께가 얇으면 당이 떨어지겠죠. 그럼 성장의 폭은 이것보다 작아도 잘 됐겠죠. 황금을 농법 유튜브 보고 연매십이 맹물십이 들어가니까 확 땡겨서 뿌리가 싹 먹으면 배지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잎이 노화되어 버렸죠. 갑자기 이렇게 잎이 다 말라지고 버렸죠. 그런데 이 잎을 안 죽이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잎은. 그러면 잔량 이시를 조사하면 되죠. 그 지금 딸기를 책대로 배워가면 꼬닥 망하게 돼 있죠. 그죠? 분명히 딸기에 책대로 하면 잘될것 같은데 그책쓴 사람의 실력 차이겠죠.
이제 이해 되죠? 예. 앞에 전작기 이 큰 규모 시설이라면 어떤 작물도 우리가 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기를 접하니까 전혀 다른 현상이 나죠. 1-1이 안 나오죠. 1-1이 안 나오고 여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규격화 될 수 있는 지금 이 그 시설 규모나 장비력이라면 규격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규격화. 왜? 지금 다른 작물 이 앞에 이런 규모 과거에 우리 파프리카 시설 규모이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작물 패턴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분석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그 데이터에 적용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뭐 누 제사 날 뒤에 뭐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패턴 자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배 양의 공급 횟수가 지금 문제 있지 않느냐. 양의 공급 횟수. 양의 공급 횟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일부 드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배기가 되고 돌돌돌 말려버렸는데 적게 자랐다는 거죠. 예. 이 신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올라왔는데 적게 자랐다는 건 대기 습으로 하면 다른 질병도 또 따라오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가 높으니까 흰가루 이런 병은 없겠죠. 흰가루 없고 당 올라갔는데. 그러면 쉐이프의 크기가 문제가 되겠죠. 못 자랐다는 거죠. 근데 딸기 꽃대 올라오는 것들이 보면 꽃대는 분명히 올라왔으나 화방을 많이 못 물죠. 왜? 쉐이프의 크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 대표님께서 황금어농법을 완벽하게 수치를 습득을 못하고 맹물시비, 연면시비 이게 간단하죠. 그 결과가 이시가 뚝 떨어질 것 같아서 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급원 이시를 갖다가 소화를 그만 시켜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처음에 하니까 엄청 좋아져 버렸죠. 좋아졌다고 며칠 뒤에는 안 자라요. 딸기도 싱거워지고 하엽이 말라 죽고. 그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공급원 이시보다 먹는 이시가 많으니까 이 배지 이시가 얼마나 떨어지냐. 0.3대로 거의 떨어져 버려요. 1.0을 주면 0.3이 떨어져 버려요. 1.5로 줘도 소화를 빨리 시키면 지금 이게 함수량이 부족해서 적게 먹고 있는 거죠. 0.8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1.5를 줘도 0.8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횟수를 높여도 소화를 잘 시켜서는 횟수가 부족한 거죠. 양의 공급 횟수가 부족했다. 그러면 뭐에 부족했느냐? 영양을 먹으면서 함수량을 더 높여줘야 이 잎이 펴졌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 나오죠. 양의 공급은 횟수 분명히 배지 이시가 있는데 그래도 함수량이 부족하다 그죠? 그렇죠. 양의 공급 횟수에 따라서 얘는 물이 자기가 공급되는 거 가만히 있는 뿌리에 물하고 수분하고 공급된 수분하고 얘는 또 다르게 느껴요. 흐르는 물하고 얘들 그 아주 미시한 건 이런 건 말을 해도 의사 전달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상부 함수량하고 지상부 연면시비 맹물 공급량 잎에 수분 공급하고 또 두 가지 또 달라요. 지금 현재는 보면 잎의 함수량이 부족분으로 나오고 이시량은 조금 높은데 팁분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까베기가 되는데 팁분이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종전 같으면 이상이 없잖아요. 그거는 저 위에 있는 장비로서 그 맹물을 포고했다는 거예요. 맹물을 포고하면 또 장점이 있는가 되면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정도 잎이 진하잖아요. 그럼 잎 속에 당 함량이 높다. 그러면 당 함량이 높으면 잿빛이 안 와요. 그런데 맹물만 계속 뿌리면 당 함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설탕물 시비만 해라는 거죠. 맹물 시비를 빼고 12월 달부터는. 그전에는 괜찮아요. 그 일종 강함량도 많고 잎에서 탄수화물 농도 축적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12월 달에 부족하다. 잿빛이 온 원인은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졌다. 옛날 과거에 대나무로 일 하우스 할 때도 잿빛이 안 왔거든요. 그 말은 환기를 많이 시키니까 천천히 자랐다. 그 시금치처럼 천천히 자라니까 잎 속에 당 함량이 높다.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잿빛은 안 올 수 있으나 자람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키가 쭉쭉 자라가지고 키를 줄이려고 하면 설탕 함량 늘려야 되거든요. 설탕 함량 늘리면서 설탕 시비 함량 늘리고 함수량을 늘려야만 잎이 펴야 돼. 이 가벼이 된 게. 수분이 작아서 꼬이. 어째 보면 이게 지베리는 먹이 꼬이 가벼이 된 거죠. 옛날 우리 다른 작물 재배하면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 매일 아침에 이 실황을 체크해야 된다. 잔량 이시. 어제 먹고 난 잔량 이시. 그리고 이렇게 배드가 이 배드 같은 거 파프리카 재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깜박깜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배 환경상으로서는 일반 우리 그 딸기 배드 재배 패 있잖아요. 그 배드 재배보다 이게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마 함수량이 낮아요. 그 지금 조사해보니까 낮거든요. 딸기 배드는 함수량이 밑에 가면 99% 나와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나거든요. 40몇 프로 나고요. 그러면 양의 공급 횟수를 늘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늘렸으면 그 함수량이 높아, 이게 또 이렇게 까베기가 안 돼요. 돌돌돌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상부에서 함수량을 늘리면 키가 크는데 탄수화물, 설탕물 시비를 했을 때또 안는 그 이게 웃자람이 또 그만 줄어드는 거죠. 그 지금 2단 배드 이렇게 재배하면 그 생산량이 늘어난 면도 있는데 단점으로 아래 편차가 생겨요. 그럼 위에 거는 햇볕량 공급이 많고 아래 건 햇볕량 공급이 적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탄수화물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어째 보면 여기가 그늘이지기 때문에 웃자람이 생겨서 흡수량이 늘어나요. 흡수량이 늘어나는 거, 웃자람을 잡으려면 햇볕 광량이거든요. 광량은 어찌 늘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반사 필름을 깔면 좋겠죠. 그 사과밭에 필름 같은 거 여기다 깔아가지고 광을 요 부분에서 뭐 조금 힘들다 어째 해가지고 올려가 쓰면 되겠죠. 광량을 올리면 아랫부분이 좀 많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아랫부위에다가 설탕물 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그 부족분만큼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광량은. 광이 부족하면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이 상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그거는 저쪽이 1단하고 여기 위하고는 키가 같은데 2단만 키가 크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실패 원인이 2단에서 잿빛을 많이 하고 그거는 웃자람 때문에 잎쪽에 탄수화물 농도가 높다. 낮다. 그리고 또 웃자랄 시기에 뿌리의 많이 행동을 해서 농도의 배지 농도의 이시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시가 떨어지는데 웃자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힘이 부족해져요. 그 부족분이 잎이 연약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일을 더 적게 해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어떻게 되면 이시가 높아져요. 결국엔 하부를 살리내는 건 광량이에요. 1차적으로 자연 조건으로 한다면. 근데 광량을 반사 필름을 깔아가 튀기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탄수화물, 설탕물 양을 조금 더 늘려서 공급하든지. 그럼 키만 딱 줄여두면 똑같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웃자름을 잡아내는데 광량으로 잡아내면 1등. 햇볕으로. 그 다음에는 광량을 햇볕을 못 잡으면 탄수화물로 잡아내면 2등.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 필름을 깔아서 햇빛을 튀겨 올려도 자연의 에너지죠. 그런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반사 필름이 어려운 게 여기까지 같이 해서 밸런스가 못 맞춰질 것 아니요, 여기만 깔아요. 여기만 쓰면 돼요. 여기는 덤으로 버스적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반사 필름을 쓰게 되면 응애 같은 것들이 엄청 싫어요. 응애는 요 뒤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빛이 반사 필름 온 데다 튀겨요. 이게 비닐이 약간 우울하잖아요. 그럼 빛이 1도가 1도가기 때문에 응애들이 엄청 싫어요. 응애들은 왜든지 햇볕이 적고 약간 그늘진 곳에서 수분이 좀 적은 대기습이 낮은데 살기 좋아하는데 저희 황금을 놓고 해서 맹물을 시비하면 응애들이 싫어요. 응애들은 싫어하는데 맹물 시비라면 웃자람이 있거든요. 웃자람하고 또
웃자라기 전에 잎이 영양소를 뿌리 이동해서 뿌리에 배지에 있는 이실을 왕창 한 번에 먹어치워요. 그러면 방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 하엽이 말라 죽거나 알기에 그 당이 떨어져요. 그 농가에서 대체를 못하면 하엽이 극히 많이 말라 죽는 거죠. 본 아랫잎을 안 말리 죽이고 키를 적게 해서 계속 키우면 생산이 제일 많거든요. 잎이 많이 일을 해서. 지금으로서 대표님 농장에서는 여기 지금 위에 상단에 잎하고 하단에 1단 배드와 2단 배드 잎이 두께가 달라요. 그 원인은 1단 배드는 웃자람이 있고 2단 배드에는 광량이 많으니까 웃자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단 배드에서 실패를 안 하려면 그 탄수화물 농도를 늘리든지 햇볕 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배드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자람 자체가 안 맞거든요. 쉐이프의 크기가 아주 적어요. 급격히. 쉐이프의 크기가. 지금 1단이든 2단이든 쉐이프의 크기가. 지금 이게 1단, 2단에서 잎이 지금 나오는 잎들이 그요 이전에 지금 이 실을 높이기 이전에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때 이 시가 몇 공급했죠? 1.4 공급했을 때 그저 1.4 공급하면서 황금농부 맹물실이 들어간 거예요. 팔이야. 예. 1.4 공급하면서 맹물실이 들어가니까 0.8로 떨어졌다. 0.8로 떨어졌죠. 그때 떨어질 때 문제는 쉐이프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 행동은 빨라졌죠. 패턴은. 패턴은 빨라졌는데 딸기가 커가는 속도도 따라 못 맞춰요. 딸기가 적게 큰다는 거예요. 그때 영양실이 같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죠. 한 템포가 좀 늦어서. 예, 영양실이 들어가면서 빠른 시간에 이실을 끌어올려야 돼요. 이실을 더 높여야 돼요. 지금 현재는 상부하고 하부하고 전혀 달라요. 이제 상부에는 거의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데 하부에는 뒤틀림도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뭐냐면 그 이전에 광량 부족으로서 잎 두께가 많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하부에서. 그래서 지금 상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하부에서 광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쉐이프의 크기가 급격히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양의 공급 횟수를 지금 몇번 들어갑니까? 두 번. 하루에. 뿌리가 조금 그 뿌리 파열이기 때문에 예. 관주해 놓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두번 정도. 아, 그럼 이거 뿌리파리 양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뿌리파리 잡으려고. 예. 그 지금 날아다니는 요 애들 말이죠. 예. 그럼 그것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양의 공급 횟수를 지금 안 늘리면, 자칫 잘못하면 티번 오겠어요. 너무 까백이 됐거든, 쉐이핑. 꼬라이 꼬였다. 그러면, 이게, 일액을 뱉어버리면, 농축된 일액을 뱉어버리면, 이게 몸속에 쌓인 비분이 쉐이프에는 탄다는 거죠. 근데 1단 배드는 심하고 2단 배드는 괜찮아요. 2단 배드는 괜찮은 1단 배드가 문제 되겠죠. 여기 지금 티번도 왔잖아요. 그럼 티번도 왔는데 앞으로 또 오겠다는 거죠. 티번이. 그래서 요걸 티번을 잡으려면 그런 관계가 있고 지금 요게 쉐입들이 요렇게 손으로 싹 꾸며가지고 금방 나온 것들 보면 잎 테두리가 아예 까매져요. 아침에 보면 돼요. 낮에는 비분을 축적해서 까매지는 거든요. 진해지는데 아침에. 그리고 지금 1단 배드에서 1하방에서는 그런데 지금 벌써 여기 잎가에 요렇게 꽃받침가에 요렇게 벌써 까맣게 탔거든요. 이렇게 그죠? 요거는 까맣게 탔다는 소리는 벌써 일액을 뱉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일액을 이렇게 뱉으면 꽃몽울이 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일액이 안으로 배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과일들은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된 그게 아니고 과세포가 비분에 의해서 배에 들어가서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티번을 우려했던 게 벌써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소에서. 근데 멀쩡한 놈들은 키가 큰놈 멀쩡하고 요 포기 사이에 조금 키가 작은 놈들은 지금 티번이 왔거든요. 오고 있고. 그래서
요 현상을 와 있기 때문에 배드에 지금 한 시간을 빠른 시간에 한 배드의 양의 공급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기상부에서 그 탄수화물 설탕물 공급 횟수를 늘리든지 그건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게 조금 잘못이 동일하게 전체에 적용되거든요. 그럼 피해액수 크다는 거. 그렇죠. 예. 하여튼 이렇게 관리하는 패턴을 조금 바꾸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보기에는 쉐이프 너무 많이 꼬인다. 팁번을 올 수 있는 단계다. 푸는 방법은 양의 공급 횟수를 늘리든지 그리고 그 저 설탕물 시빙, 맹물 시빙, 설탕물 시빙 횟수를 늘려라.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